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녀왔습니다. 어, 이모! 잘 놀았어. 이쪽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처제고, 이쪽은 오늘부터 우리 집에 같이 있기로 한 내 사촌동생이야. 안녕하세요. 정수 이모예요. 예. 얼굴이 왜 그래? 음식과 하나 늘었는데 좋을 수는 없잖아. 나도 처제 데리고 3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오래 있을 것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 붙으면 내려간대잖아. 아이고. 알았어. 잘 먹었습니다.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나 봐. 밥 먹을 때 빼곤 밖에 나오는 걸 못 본 것 같네. 지내보니까 요즘 애들 같지 않고 성실하고 믿음직한 것 같아. 야, 너 부인하는 게 더 웃긴다 이제. 언니. 엄마! 컴퓨터 고장났나 봐. 안 돼. 저기, 삼촌만 컴퓨터 쓰면 되겠다. 지금 없으니까 잠깐 놀아도 될 거야. 알았어. 어? 이거 이모 방인데? 엄마! 컴퓨터에 이모나.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봐, 이모잖아. 이게 뭐야? 이거 찾아? 이게 뭐야? 이거 찍어서 뭐 하려고 그랬어? 그냥 심심해서. 심심하면 몰래 이런 거 찍어서 봐도 되는 거야? 당신 진정 좀 해.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제발 진정 좀 해. 당신 안 찍었대잖아. 지금 내가 안 찍힌 게 문제야? 현정이를 다 찍었다는데?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의 여동생은 몰래 찍어? 망할 놈의 자식. 그만 좀 해라. 그만큼 야단쳤으면 됐지. 말이 너무 심하잖아. 심하긴 뭐가 심해?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현정이까지 망치 세포칠까봐 가만히 있는 거야. 젊은 애가 호기심에 한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갖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다고 하고 그래. 뭐? 당신 여동생이 몰래카메라에 찍혔대도 그런 소리가 나올 것 같아? 처제도 잘한 거 없잖아. 다 큰 처녀가 잘 때 잠옷을 입고 자야지 속옷바람에. 그게 뭐니? 알아서 주의를 했어야지. 현정이가 잘 때 속옷만 입고 자는 거 당신이 어떻게 알아? 아, 뭐 재현이 방에 용돈 주러 갔다가 힐끗 본 거야. 일부러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럼 당신 걔가 그런 짓 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 알면서 모른 척 시치미를 뗐단 말이야? 당신 말대로 재현이 내보낼 테니까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지차고. 처제가 이런 거 찍힌 거 알면 좋겠어? 눈치 못 채게 당신이나 조심해. 시아버지 제사 있는 거 알고 있지? 예, 알고 있어요. 이번 아버님 제사 때 안 내려가면 안 될까? 정 안 되면 당신 혼자 갔다 오든가. 얘 말이 되니? 내려가면 그 인간 얼굴 봐야 되니까 그렇지. 다 지나간 일 같고 정말 왜 그래? 당신한텐 다 지난 일일지 몰라도 난 아니란 말이야. 나 아프다고 하고 당신 혼자 갔다 오면 안 될까? No. 아, 안 돼. 그 재현이 보기 싫다고 빠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떡할래? 잔소리 하지 말고 같이 가. 아이고, 내려오느라고 수고해였다. 차는 안 맥히고? 예, 일찍 출발해서 괜찮았어요.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라. 그래. 학원 다녀왔나 보지? 예. 애미야, 이거 재현이 방에 좀 넣어주고 와라. 응? 공부하다 출출하면 먹게. 내가 이래서 오기 싫었던 거야. 내가 저 인간 간식까지 챙겨줘야 돼. 그래, 목욕하고 있는 거야. 물론 몰래카메라지. 몸매는 좋아. 우선 입금부터 해. 5만원이야. 뭐? 지금 내 동생 거 팔아먹는 거지?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다 들었는데. 아니라니까 왜 이러세요? 이 자식이 진짜? 이게 무슨 짓이냐? 네가 팔렸던 동영상 정말 서울에서 찍은 거야?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거예요. 네가 생사람을 잡은 거구나? 빨랑 재현이한테 사과해라, 얼른! 제가 왜 사과를 해요? 판 건 아니지만 제 동생을 몰래 찍은 건 사실이라고요. 제 동생 속옷 입고 자는 것뿐만 아니라 욕실에서 샤워하는 것까지 다 찍어놨다고요. 아니, 막말로다가 겁탈한 것도 아니고 몰래 숨어서 훔쳐본 게 뭐가 죄라고. 집에서 내쫓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댁까지 내려와서 행패냐, 행패가? 작은 어머님, 몰래카메라 찍은 건 엄연히 범죄 행위라고요. 이거는 법적으로도 구속감이라고요. 시끄럽다! 집안에 남자가 들어왔으면 남이 보건 안 보건 조심을 했어야지. 네 동생도 잘한 거 없어.
얼른 작은 어머니하고 재현이한테 사과혀. 뭐해? 얼른 사과드리지 않고. 뭐라고요? 야, 너 이거 이렇게 올리면 어떡해? 정수 엄마, 이 집 동생을 봤어. 그 목욕하는 동영상이 떴더라고. 뭐라고요? 뭐? 그게 정말이야? 이현정 씨 맞지? 아니 어쩌다가 이런 걸 찍힌 거야. 큰일 났네 진짜. 뭐 재밌는 거라도 있어요? 어, 현정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런 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냐고! 정말 미안해. 일단 재현이한테 얘기해서 원본도 삭제했고 보이는 대로 다 지워버리라고 했으니까 좀 있으면 잠잠해질 거야. 그럼 정수 삼촌이 그랬단 말이에요? 백화점 사람들 다 봤네. 이제 와서 지우면 뭐예요? 성균 씨가 알면 어떡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기운내 현정 씨. 현정아, 나 이 결혼 못할 것 같다. 성진 씨! 그러니까 그놈의 자식이 우리 현정이 사진을 몰래 찍어가지고 죄다 퍼뜨렸단 말이오? 네. 이놈의 자식이 어딨어? 어? 내 동생의 사진 인터넷에 올린 게 누구야? 너야? 응? 이 새끼야! 인터넷에 올렸어? 안 올렸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멀쩡한 처녀 인생 망쳐놓고 죄송하면 다야 이 자식아! 아이고 왜이래! 나 이 자식아! 아이고 자식아! 나쁜 자식! 나쁜 자식아! 당신네 식구들 깡패 집안이야? 어떻게 단체로 들이닥쳐서 가만히 있는 애를 그렇게 팰 수가 있어? 그러는 당신네 집안은 변태 집안이냐? 남의 동영상 몰래 찍어서 인터넷에 퍼뜨리게? 무조건 어른들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드려. 당신은 현정이 생각은 안 해? 졸지에 파혼당하고 시집당하고 몇 날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고 저렇게 완전히 엉망이 됐는데? 엄마... 왜 그래? 이모가... 현정아! 다행히 그 동맥은 건드리지 않아서 생명의 지장은 없습니다. 며칠 후에 퇴원하시고요. 정신과 상담은 받아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넌 애 점심도 안 챙겨주고 어딜 갔다 오는 게냐? 분명히 형석이한테 내려와서 사과하라고 전했는데 어른 말이 말 같지 않냐? 네가 안 와서 우리가 사과받으려고 올라왔다. 이빨 새로 해놨는데 500만 원 든다니까 친정에 얘기해서 돈 가져와. 제 동생 이번 일 때문에 자살까지 시도해서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500만 원이요? 아유 얘 우리 새끼 불쌍해서 어쩌면 좋냐 이게 웬일이야. 우리 현정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 들었지? 너도 양심 있으면 적어도 한 번은 찾아와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니? 싫어요. 싫어? 훔쳐보는 건 자신 있고 당당하게 앞에서 볼 자신은 없나 보지? 넌 꼭 가서 현정이 봐야 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가서 보란 말이야. 가서 무릎 꿇고 빌라고. 정말 왜 이래요? 내 친구가 그런 거라고 몇 번을 얘기해야 돼요? 이만큼 때렸으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하라고요? 뭐라고? 제발 더 이상 귀찮게 굴지 마세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뭐? 고소를 하겠다고? 몰래카메라 찍은 거 처벌 가능하대. 당신 미쳤어? 젊은 애 인생에 재뿌릴 일 있어? 현정이는 파혼당하고 죽을 뻔하기까지 했어. 꼭 앞날에 창창한 애를 전과자를 만들어야 속이 편하겠어? 정말이지? 정 떨어져서 같이 못 있겠다. 경찰서요? 아니 형사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지은이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이를 어쩐다냐. 형석아 정수애미 설득 좀 해봐라. 응? 당신 미쳤어? 재현이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고. 당신 거수 취하해. 싫어. 재현이가 처벌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니? 옛날로 돌아갈 것도 아니고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서 복수를 해야 속이 시원하겠니? 예스. 이게 복수야? 죄를 지었으면 벌받는 건 당연한 거지? 당신 고소 취하 안 할 거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안 그래도 당신 얼굴 보기 싫어서 나도 나갈 참이었으니까. 여보! 이번 한번 봐줄 테니까
애 데리고 얼른 들어와. 누가 누굴 봐준다는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더니. 안 들어가. 오늘 당장 집으로 들어와. 안 그럼 나도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마음대로 해. 당신네 식구들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기어코 우리 재현이를 콩밥을 먹여야 직성이 풀리겠다 이 말이죠? Yes. 우리 딸은 인생이 망가졌시오. 거기다 비할까요? 좋아요. 이거면 되겠어요? 2천만 원입니다. 우리도 어렵게 마련했으니까 그거 받고 고소 취해 주세요. 아이고 기가 막혀라. 아이고 정말로 상속 못할 집안이구먼. 고소 취하 못하겠다면요. 우리도 진단서 떼놨어요. 단체 폭행에 전치 3주 이상이니까 정수의 삼촌도 구속 당하겠네요. 이 인간들이 정말. 그래 어디 한번 고소해봐요. 내가 깜빵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나중에 후회들이나 마셔. 갑시다 형님. 도대체 언제까지 사과하라는 거야? 그리고 처제가 워낙 정신력이 약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What? 당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이혼해. 이혼? 당신같이 뻔뻔한 인간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 당신 집안도 그렇고. 저희는 성폭력 범죄로 소송을 걸었고요. 저쪽에서는 저희 오빠를 폭행죄로 고소해놓은 상태입니다. 서로 좋게 해결될 수도 있었던 일이 처갓집에서 괜히 고소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지금 남편과 그 가족들께서는 이 사건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의도를 했건 안 했건 결혼을 앞두고 있던 부인의 동생께서 파혼과 실직을 동시에 당하고 인생에 커다란 상처를 입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동생 친구들이 잘못 버티려서 일이 이렇게 된 거지. 그냥 혼자 봤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의 사생활을 몰래 훔쳐보는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입니다. 남편께서는 처제가 받았을 고통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주 조정 기간을 드리겠습니다.